견고한 브릿지, 공의 굴림이 달라진다. 실력은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브릿지 더 꽉 잡으세요. 그리고 치고 움직이지 마세요. 자, 젤을, 젤을 보세요. 젤. 눌러요. 그냥 눌러. 젤을. 오, 좋아. 이렇게. 응? 뭔가 공이 딱딱한 게 없잖아. 아까 딱 때렸죠.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근데 모든 볼을 다 이렇게 치셔야 된다는 거야. 응? 지금 어때요? 이 중간에 뺏기는 힘이 없으니까 천천히 쳤는데도 매끄럽게 오죠. 네? 그러니까 모든 공은 세게 때리는 건 아니면 자 다리를 낮추세요. 큐가 뒤로 뺄 때 올라갔다 내려오면 안 돼. 그러니까 그래서 우린 정지고 한 번에 하는 거거든. 어, 그렇지. 이러면서 두께만 찾으면 돼. 응? 두께가 얇아도 두꺼워도 포지션만 안 됐을 뿐이지 전부 다 일로 와야 된다는 거야. 두껍잖아요? 그럼 좀 더 밀려. 밟으면 좀 빠르고. 지금? 지금 두껍진 않았죠? 자, 브릿지를 꼭 끝까지 잡고 계세요. 브릿지가 그 공 궤적을 만들어줄 거예요. 자, 치고 움직이지 않기로 해요. 좋아, 좋아. 이런 걸 원하는 거야. 네? 지금 치고 기분이 어때요? 공이 궤적이 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세게 치지 않는 공은 쟤하고 부딪힘이 덜하기 때문에, 어? 두께가 잘못 맞았는데 약간 내 목적하고 틀리게 맞을 뿐이지 다 이쪽으로 온다는 거야. 왜? 지금 잘 눌렀어요, 되게. 네?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되면 우리가 뒤돌려 치기도 어떤 식이 되냐면요. 공이 다 눌러서 밀어칠 수가 있어. 저 면을 잘 맞추는 공이 아니라 저 면을 엉뚱하게 맞춰보세요. 지금 많이 두껍게 맞춰도 좋아요. 한번 테스트로. 그 대신 움직이지 않기로 해요. 브릿지 움직이지 않고 일어나지 않기로. 자, 어때요? 두껍게 맞았죠? 그럼 밀리는 걸로 바뀌지 않아요? 이걸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저 두께에 내가 영향을 최고 덜 받는 공을 치자는 거예요. 응? 자, 이번엔 짧게 한번 쳐볼게요. 얇게, 얇게. 너무 얇으면 안 되겠지만, 응? 브릿지를 잡으면 얇아도 브릿지로 바뀝니다. 두꺼우면 밀리고, 중간은 중간이고. 그러면 나한테는, 내가 샷만, 브릿지 잡고 제대로만 한다면 큰 궤적의 차이가 없을 수 있다는 거지. 자, 얇았죠? 어때요? 완전히 여기서 느낌을 받으셔야 돼요. 나 지금 공이 굉장히 얇게 쳤어. 근데 공이 내 공이 살아서 딱 일로 와. 중간이 맞아도 일로 와. 두꺼우면 죽어야 되거든. 근데 밀리는 걸로 바뀌어.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두께는 굉장히 잘 맞춰야 되는 거지만 여기서 이 공을 치더라도 두께가 조금 잘못되더라도 내가 이 치는 방법만 맞잖아요? 그럼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야. 네? 그리고 이런 공들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있는 이런 공들을. 이런 공들 치는데도 그냥 어떤 두께가 맞아도 다 눌려서 온다는 거야. 얇으면 얇아서 오고, 두꺼우면 두꺼워서 오고, 그죠? 근데 우리가 지금 여기서 치는 공은요, 저 공을 때리기 때문에 밀리진 않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두께가 잘못 맞으면 없는 거예요. 자, 요거 한번, 어서 와. 자, 두껍게, 길게 잡는 거야. 왜? 남진 않잖아요. 뒤로 남진 않잖아. 내가 얇게 때릴 게 아니니까. 짧게 빠지지만 않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자, 이제 포지션 무시하고, 지금 초보치듯이 더 활발하게 길게 잡으세요. 길게. 그리고 땅 때리고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두께 아무렇게나 맞춰도 좋아요. 자, 얇은 부분 이렇게 오고요. 아무렇게나 맞아도 다 맞는 거야. 그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칠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그럼 뭐야? 두께에 우리가 유두리가 있다면, 그래서 포지션 할수 있는 거야. 제일 두꺼워. 자, 그냥 지금 테스트니까, 막 완전히 두껍게 쳐보세요. 그렇지. 더꽉 조이세요. 자, 어때요? 밀려서 맞죠? 그럼 어떻게 되냐면, 사실은 이 공을 아무렇게나 쳐도 다 맞는 거야.
이 브릿지를 꽉 잡잖아요. 그럼 궤적이 비슷비슷합니다. 예? 그래서 야, 저거 내가 이거만 꽉 잡고 딱 출발시키면 아주 잘못 치지만 다만. 지금 샷 괜찮아요. 지금 어때? 쳐보니까 느낌이 오죠? 응? 그러면 이 미는 것도요, 내가 미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밀면 못 밀다가 안 밀려. 왜? 샷이 안 맞으면. 이 거리를 이렇게 딱 잡잖아요? 그러면 그냥 저절로 밀려, 저절로. 엉뚱한 짓만 안 하면. 자, 어때요? 지금 잘못 맞았는데도 계속 밀리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런 거라는 거지.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런 모든 공을 칠 때도 어떤 느낌으로 공을 치느냐? 누른다는 거지. 이건 포지션 아시겠죠? 응?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그렇게 오는 거죠. 근데 치고 나서 어떤 공을 치더라도 내가 이걸 치고 일어났다는 거는 뭐냐면, 보세요. 이렇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는 내 몸이 일어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큐가 이렇게 제대로 쑥 들어가면 못 일어나야 돼. 보세요. 일어날 수 있을까요? 못 일어나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큐를 제대로 집어넣으면 일어날 수가 없다. 자. 이거 이제 저도 그렇게 딱 말씀을 못 드려요. 공을 같이 봐야 돼. 왜? 이거는 이렇게 평범하게 쳐도 다 포지션 되겠네. 얇게 두껍게 다 돼요. 네? 왜? 얇으면 저기 가고, 두꺼우면 여기 오잖아. 그럼 어디가 좋은지를 보고, 이건 그냥 내가 맞추기 제일 편안하게 치면 되겠네. 왜? 얇게도 두껍게 다 되니까. 아니죠. 일로 와야죠. 두껍게는 억지가 되지. 두껍게 치면 얘를 두껍잖아. 그럼 얘한테 힘이 다 가잖아. 그죠? 그럼 힘 조절이 실패를 할 수가 있지만, 얇게 치면 하나, 둘, 셋, 여기잖아. 그죠? 그럼 얇게야. 그리고 맞추기 제일 좋은 두께로 치면 어디 맞을까요? 고기? 좋아요. 그러면 회전은 이제. 요렇게 회전. 자, 20. 22, 43, 42라니까. 오케이, 좋아요. 더 가까이 잡으세요. 자, 이렇게 때린다는 거야. 네? 공을 마지막에 때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 폼을 고쳐야 돼요. 우리가 여태까지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여기서 정지 상태에서 빵 때리는 게 아니라, 네? 공을 때리는 게 없어요. 얘를 맞추면 이 상태에서 땅 때리는 게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지나가는 거야. 지금 지나가는 게 아니라 뒤 손으로 탁 잡아 때린 거예요. 어떤 공을 치시더라도, 이 공으로 얘를 치지 않고, 자, 엎드렸죠. 그럼 어디를 보시냐면, 여기를 맞출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맞춘다고 생각하세요. 그럼 걔하고 상대하지 않아. 보세요. 이제 다 됐죠? 두께 쟀죠? 그러면 흰 공도, 파란 공도 보지 마시고 여기를 보세요. 그냥 지나가세요, 그냥. 자, 또 때리잖아, 지금. 때리지 않고 이렇게 올까요? 그럼 뭐야? 스트로크 연습이 안된 거예요.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라는데, 여기서 이렇게 하잖아. 그죠? 그래서 제가 집에서 어디서든지 이 스트로크 연습만 좀 하세요. 많이 했으면 믿고, 세게 때리지 마. 그럼 천천히 들어와요, 천천히. 자, 봐요. 그럼 신화만 가. 자, 됐어요? 제발. 됐죠? 두께 확실해요? 그러면 여기를 보고 쳐, 여기를. 그냥 다 보지 말고. 자, 여기를. 그렇지, 이렇게 가야지. 지금하고 아까하고 어때요? 지금도 세거든요? 그러면 아까는 어떻게 됐어요? 아까는 내가 때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말이 안 되는 게요. 될 때, 우리는 될 때, 안될때 이게 안 돼요. 왜안 되냐면, 스트로크 그냥 무조건 기다렸다가 이걸로 그냥 습관이 끝난 거야, 이게. 네? 이게 스트로크가 될 때, 될까 안 될까 하면 연습이 안된 거거든요. 스트로크는 여기서 계속 연습해서 내가, 뭐야, 짧게 길게 이것만 판단하는 거야. 이거 회전 많이 필요한데? 이거는 근데 1단계로 많이 줘야겠다. 그럼 자, 여기서 이런 거는 이렇게 일부러 톡칠수 있어. 왜? 내가 얘 힘조절하면서 톡 하고 이렇게 회전이 좀더 필요해서 약간 목적이 있어서 뭔가 하는 거는 상관이 없어. 나한테는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목적이 없이 그냥 가는 건안 된다는 거지. 지나가세요. 그래서 스트로크는 잘 되고 안 되고 그건 말이 안 돼요. 지나가는 거야. 다리 더 낮추세요. 그렇죠. 왜냐면 뒤로 뺄때 큐가 높이 올라오지 않게 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지. 이게 끝이야, 이게. 근데 마지막에 뭘 하잖아. 근데 이건 지금 뭐 했어? 아무것도 안 했잖아. 그죠?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야. 저절로 나가는 거야, 그냥. 여태까지는 공을 내가 쳤죠? 그냥 저절로 가는 거야. 들어온 만큼 저절로 가요. 끝까지 들어오는 이유가 있어요. 끝까지 들어오면 저절로 나가거든요. 다시 한번 해보세요. 큐가 닿는 부분에 스펀지가 들어있어 빈틈없이 그때를 잡아줍니다.